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올해로 18회를 맞았는데요. 품어라 행복충남, 뛰어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청남도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금부터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해를 드러나! 생활체육인들의 축제회장,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11일 아산에 위치한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 임원, 관람객 등 6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반 종목 37개 종목, 시범 종목 6개 종목이 충청남도 일원 각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특히 천안시에서는 볼링, 야구, 테니스 등 8개 종목이 천안 종합운동장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시는 경기장 시설과 교통 등 철저한 대회 준비로 천안을 방문한 선수와 관람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